유튜브의 신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을 읽었는데요. 대도서관이란 분이 썼고요. 이분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잘생기셨네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한테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서문을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생방송 말고 편집 방송으로 시작하되 내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 가능한 컨셉트로 기획해 일주일에 최소 2편씩 1년간 꾸준히 업로드하라.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로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되 그것을 동영상으로 기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본인도 지치지 않고 아이디어 고갈에 대한 걱정 없이 2년 이상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도서관이란 분은 게임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분이시죠. 그래서 뭐 아주 그 스타 중에 스타 유튜버계의 아주 대스타이신데 그분이 작업하는 작업실에 환경을 넣게 책 속에 수록도 해놨고요. 그리고 목차를 보면 디지털 노마드 시대 1인 브랜드가 답이다. 취미가 컨텐츠가 되는 시대. 나만의 컨텐츠로 브랜드 가치 높이는 법. 1인 브랜드 시장이 커야 나도 큰다. 대도서관과 함께 만드는 유튜브 대박 컨텐츠. 라는 목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대도서관이라는 사람 인물이 어떻게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그 성장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게임을 좋아했던 뭐 유년기 시절들에 대해서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글이 있어요. 스토리텔링과 입담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이것을 컨텐츠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과정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소비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문자로 이해하던 시대가 동영상으로 이해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은 많은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도 유튜브의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유튜브로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책의 어떤 영향력은 매우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요. 요즘은 개개인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직접 대중을 상대하면서 자기 영향력을 만들어 간다. 지금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기 글을 독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V가 아닌 모바일로 세상을 보는 현대인에게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취향은 취향 없음과 동의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대도서관이라는 분이 정말로 유튜브의 본질적인 문제와 지금 사회 현상, 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튜버라고 하면 어떤 그 과학 기술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거는 시대 철학에 관한 이야기, 시대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좀 깊은 내용이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쌓이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해서 그
그 실천을 하고 그 실천한 어떤 유튜버들을 꾸준히 어떤 그 꾸준히 어떤 성실하게 업로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책의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또 그, 이 대도서관은 유튜브에서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큰 욕심 없이 취미 생활도 하고 부수입도 올린다고 생각하며 2, 3년 정도 꾸준히 이 루틴을 따르면 분명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용기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유튜브 입문 과정과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거기에서 어떻게 수익 구조를 낼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 정체성 있는 컨텐츠로, 장기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깊이 있게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취미 전문 분야 특히 뭐든 좋다. 주머니에 꽁꽁 숨겨두고 혼자서만 만지작거리던 진짜 나를 세상에 드러낼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죠. 채널 시청자의 연령대와 특성을 확실히 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인지 아니면 그 3, 40 40대의 어떤 그 연령대를 타켓으로 하는 컨텐츠가 될 것인지라고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유아를 타켓으로 하면 억대 조회수도 가능하다. 유아는 발달 특성상 동일 컨텐츠를 반복 시청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도서관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속 가능성, 좋아해야 오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보면은 유튜브 광고에서 크리에이터가 자기 컨텐츠에 광고를 게재하려면 우선 구글 측에 수익 창출 신청을 해야 한다. 수익 창출 신청이 승인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과거 12개월간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 수는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채널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표까지 했네요. 이그 대도서관의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은 사실 어떻게 이렇게 대도서관이란 사람이 유튜버 필드에서 성공을 특출한 성공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은 어떤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기의 그런 스펙, 부족한 스펙, 본인은 이제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이끌게 됐는지에 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의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기술적인 부분과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살려서 성공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유튜버 본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은 유튜버를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꼭 읽어봐야 될 좋은 책.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별표를 했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머릿속에 담을 수 있고, 또 가슴으로 이 대도서관이라는 분의 가슴에서 나오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